안녕니까 아, 생활 속의 천수경 제 5회차 석일입니다 어, 천수경 할 때면 뭐 괜히 친감이 가요 음, 몇번 해서 그런가 봐자 여러분들 24페이지 어, 천지는 한 덩어리 오늘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어, 숲속의 새소리 종파가 없는데 자 우리가 온 곳은 각각 달라요. 산촌에서 살고, 강촌에서 살고, 도시에서 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보면, 뭐, 서울에서도 오고, 저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다 달라. 그와 같이 종교는 엄청 많아요. 또 우리나라엔 다 종교 사회 아니에요. 굉장히 종교가 많은데.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것은 종교가 없어요. 종파가 없죠. 정파, 사파, 문파가 다 다르다라고 해도 숲 속의 새 소리는 종파가 없어요. 또 우리가 행복이나 깨달음 역시 종교와 문파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어느 종교를 갔든, 어느 문파에 있든 똑같아요. 그런데 한 배수 환자식이 갈림에 따라 패를 나눕니다.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의 떠다님과 골짜기의 물 흐름이 같지 않겠지만, 어디 그들의 이지러짐이 다를 것이고, 우리의 저승 가는 길이 다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학장들 하시고요. 하조생무천제지하에두고 난우지보하고 수점목도하니 행막대언이라 수유탄삼적고음능묘흠사제하나향무묘지요종벌흥발종유묘지하나선능탄연문이상자로 무한무의미자 우리는 부처님 천년 뒤에 태어났어요. 네 접하기 어려운 법배를 접하고 또 손으로도 만져보고 눈으로도 보게 된 이거보다 더큰 행운이 어디 있겠냐는 야기 그러나 탄식하는 바는 삼척의 옛 거문고에 묘음이 거기 있지만 능히 연주할 손가락을 만나기 어려우며 또한 묘한 손가락이 있어 줄을 잘 연주한다라고 해도 그 선율을 감상하는 자를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움이로다 부처님 돌아가신 지 1600년이 되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이냐는 이야기. 그러나 가슴 아픈 것은요. 삼척의 옛 검은교의 묘음이 거기 있으나 부처님의 진리가 그대로 있으나 그 진리를 능히 연주할 손가락을 만나기 어려우며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것이오 또한 아무리 그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편다라고 해도 그 법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도다.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는 부분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해달을 하시고요. 우수와 인생을 보니까 본래 생사가 없다. 라고 하는 본무 생사의 이치를 깨달았어요. 본래 생사가 없다, 뭐예요? 뭐 생사가 없다면 여러분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 단지 변해가는 것이죠 변해가는 것이어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지만 지수와풍사대로 돌아가는 거고 육신은 마음 속에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생사가 아니라 뭐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기뻤다가 슬프고, 슬펐다가 괴롭고, 괴로웠다가 즐겁. 표현해가는 것이 마음은 똑같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밤낮이 있어요. 근데 태양에는 몰래 밤낮이 없지요.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있지만 돈이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건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생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정신이나 마음은 생사가 없고요. 우리 삶에서 희로애락은 있지만 마음의 본성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마치 거공이 구름에 가려워져도 구름에 물들지 않지요. 하늘에 구름이 꼈다라고 해서 하늘이 구름에 물들진 않지 않아요. 또한 거울에 꽃을 비추나 또 더러운 것을 비추어도 그 모습이나 향기가 거울에 배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 삶에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 있지만 우리의 본성도 거울이나 구름하고 똑같아요. 본성에 배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희로애락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본래 공한 마음이 우리 본성인데, 본성 때문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육근육경에 의해서 바로 뭐예요? 눈기코형몸뜻이 색성량미 촉, 법을 보고 자기 마음에 담아놓는 거예요. 이 마음을 육근육경에 의한 작용을 우리는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생성의 작용이 있다라고 해도 본성은 중생성에 의해서 물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본무생이요 멸본무멸이라 생멸본호 실상 상준이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진리도 그와 같이 본래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진리가 태어나고 죽는 거 없죠. 나고 죽는다는 것은 본래 허망한 것이고 진리의 실상은 영원하다라. 뜰 앞에 쌓인 눈은 해가 녹여요. 그래서 눈이 물기가 되지만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녹아서 땅에 떨어져서 땅에 스미기도 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눈은 없어졌지만 눈을 형성한 근본인 물의 본성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변해간 것이죠. 그러면 햇빛에 의해서 쌓인 눈은 녹이겠지만 방안에 나는 먼지는 누가 없애느냐? 무슨 얘기냐? 바로 여러분들의 본성에 덮여있는 중생성은 누가 없애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이나 불행 전부 뭐예요? 중생성이에요. 허공의 구름과 같이 거울에 비춰진 물체의 모습과도 같이 본래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자, 잔이 하나 있어요. 비어 있어요. 거기다 커피를 담으면 무슨 잔이 되죠? 커피 잔이 돼. 주수를 담으면 무슨 잔이 되죠? 주수 잔이 돼. 다시 물을 담으면 물 잔이 되죠. 그랬다 다시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빈 잔이 돼. 바로 내빈 마음이 본선. 기쁨을 담으면 나는 뭐 기쁜 사람이 돼요. 슬픔을 담으면 슬픈 사람이 돼요. 밭 역시 똑같아요. 우리 저 올라오다 보면 빈 밭이 몇개 있어요. 원래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빈 밭이에요. 거기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밭이 돼요. 깨를 심으면 깨밭이 돼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본래는 공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한 마음에 행복을 담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불행을 담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지요. 또 악을 담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을 담으면 선한 사람이 되요. 또한 부처를 담으면 부처가 되고 중생을 담으면 중생이 되지요. 잠시 그래 다가 다시 본래대로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뭐요? 텅텅 빈 빈잔 빈밭과 같이.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공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공한 마음의 육근육경의 작용에 의해서 행복도 담고 불행도 담고 부처도 담고 중생도 담지만 본래는 공한 것이다. 공한 마음이 형성이 될때 우리는 뭐예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부처 중생도 아무것도 없게 되지요. 이 상태를 우리는 뭐예요? 해탈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생은 사이고 사는 생이어요. 유럽의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80년 인생이야.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80년 사는데 행복함을 느끼는 시간은 8시간, 10분 뿐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끼면 어떻게 되지? 몇 분이나가? 몇초 순간이에요. 이게 80년 동안 종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8시간 10분이래 그러니까 8시간 10분만 행복을 느끼고요. 나머지 79년 364일 14시간은 괴로움 속에 살고 <laughs> 그런데도 그한 순간의 행복 때문에 풀리고 또 살고 풀리고 또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을 살펴보면요, 괴로움이 끝나고 즐거움이 오는 게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아, 내가 몇 년만 고생하면 내년까지만 고생하면 후년부터는 괜찮다고 했어. 요때까지만 아, 고생하면 그때부터는 괜찮다고 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 희망 빨리 없애는 게 좋아요. 게 응. 그래 다시 또 번뇌가 와. 왜? 괴로움이 끝나고 즐거움이 오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을 날씨죠? 아침, 저녁으로는 초겨울과 같죠? 가을 속에 겨울이 있어요. 낮에는 또 아직 더운 부분도 있어요? 가을 속에 여름이 있어요. 바로 봄 속에 여름이 있고, 가을 속에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고요. 삶 속에 죽음이 있어요.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어요. 다시 이 이야기를 해 보면요. 자, 우리가 하루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하루를 죽는 것이어요. 1년을 살면 어떻게 돼요? 1년을 죽는 것이어요. 그러니까 생은 바로 뭐예요? 살을 뜻해요. 사는 또뭘 뜻해요? 행을 뜻해요. 행복을 느끼죠. 금방 불행이 와요. 불행을 느끼지요. 행복이 와요. 행복은 불행을 만들고, 불행은 행복을 만들어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즉 행복인 것이에요. 기쁨은 슬픔을 만들어요. 슬픔도 기쁨을 만들어요. 그런 거 보면 기쁨이 슬픔이고, 슬픔이 기쁨이. 기쁨도 따로, 슬픔도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 하고 살죠? 뭐 잘은 몰라도 우리 응,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집은 드물다라고 하대요. 근데 부부싸움이 속상해서 못 살겠다 이러는 분들 많은데 속상해서 못 살겠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부부가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자식으로 인한 번뇌는 뭐요 자식이 있는 즐거움이에요. 또한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희망 속에 산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한편 어떻게 보면 성공은 실패를 만들기도 해요. 한없이 잘 나가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해요. 중간중간 실수를 하는 사람은 그를 버티먹으려 해서 성공의 길로 이르죠. 그래서 성공은 실패를 만들고 실패는 성공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것을 좋아하지만 부모가 부유하면요. 자식이 무능해지고 자식이 빈곤하게 돼요. 돈 버는 법을 안 배우고 쓰는 법만 배우게 되죠. 반대로 부모가 빈곤하면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일을 악물고 노력해서 성공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것이 일본이 마스시다 공노시기라고 하는 분이 세 가지 자기는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몸이 허약했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또 자기는 몸이 허약해 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았죠. 또 배움이 없었어요. 우리가 삼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는 삼대 행운이다라고 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몸이 병약했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건강을 찾으려고 했고요. 너무 너무 힘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 성공하려고 했던 것이 그놈에 대해서 결국 일본의 0대 재벌 안에 들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넉넉하게 해서 자식 훌륭하게 키울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넉넉함이 자식의 빈곤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변해가는 연기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합치고 나면 결국은 모두가 하나인 뭐요? 공이 되는 것이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합해지면 하나가 되지요. 지금 뭐 길이 좋아졌는데 옛날 범어사 갔는데 산길이었죠. 제가 몇번 얘기 드렸어요. 옛날에 범어사 올라가는데 큰 스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옛날에 지팡이에다 밑에 쇠를 달았단 말이죠. 이렇게 딱그닥, 딱그닥 소리가 나. 나무 달지 말라. 범어사를 다 올라갔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올라가느라고 전혀 몰랐는데 거의 다 올라가서는 느낀 거죠. 뒤를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쇠가 없어요. 어 이상해 쇠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상자스님 스님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손살같이 뛰어내려가서 찾아봐요. 금세 올라왔습니 스님 아무리 봐도 없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슬며시 내려가요. 얼마 안 가다가 주소서 딱 다시 찾아. 스님 제가 봤을 땐 없었는데요. 왜? 큰스님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고 상좌스님은 형식적으로 찾는 척만 했단 이야기죠. 그랬더니 큰스님이 난리를 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놈이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찾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찾겠다고 하냐 야단을 쳐 옛날에 아, 무학대사께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여러분, 무학대사가 사실은 태조 이성계의 꿈 해몽을 제대로 해주는 분 아니어요? 태조 이성계가 꿈을 꿨는데 어떻게 돼요? 꿈에 양이 뿌리가 끊어지고 꼬리가 잘라지는 꿈을 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 고 그랬어요? 장차, 왕이 되실 꿈입니다. 자, 꼬리가 없어졌어요. 뿔이 부러졌어요. 임금왕자가 되잖아요. 이것을 풀어준 분이 무학대사인데, 무학대사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었죠. 그런데, 하, 맨날 내 동생이 대사인데, 내 동생이 대사인데 하면서 동생 핑계를 태면서 절에서 호요식을 하는 수행 좀 하세요 아이고 우리 동생이 깨달아 가지고 그러는데 뭘야 음. 그리고 보면 수행을 하거나 마음 갖는게 그렇게 곱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스님들이 별로 어, 마음이 안좋았는데 어느 날 무학대사님 귀에 그 얘기가 들어가지요 그러다보니까 무학대사가 시켜요 공양간에다 어, 오늘부터 누님 밥은 주지 말고 어, 내 밥만 주도록 해라. 저녁 때가 됐는데, 무학대사한테 밥상을 가나하게 갖다 주는데, 그 누이는 밥상을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같이 먹으라고 혹시 안나 가서 보니까, 누이 수저는 있지도 않아요. 근데 무학대사는 혼자 잘 드셔. 그리고 저녁에 넘어갔어. 무학대사 두님이 화가 잔뜩 난 거죠. 이 사람들이 뭘 작당해서 나를 밥을 안 줘? 응? 어디 다음에 나한테 먹으라고 해봐라. 내가 먹는다고 하나. 내 이대로 굶고 말지.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점심이 됐는데도 안 줘요. 무학대사 누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녁 때 무학대사한테 난리를 치죠. 하나밖에 없는 누이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이럴 수가 있느냐. 대사 너무 서운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무학 대사가 대엄전하기 한 마디 하죠. 제가 밥을 먹으면 누님 배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왜? 맨날 수행을 해라, 깨달아라, 공부해라라고 해도 내 동생이 대산데 내 동생이 대산데 하고 안 하니까 대사가 밥을 먹으면 누님도 배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명심해야 돼. 자기가 스스로 밥을 먹어야지. 맨날 뭐 스님들한테 가서 밥 먹어 주십시오, 밥 먹어 주십시오. 아 스님이 밥 먹으면 스님이 배부르지 자기네들 배가 불러? 자 법수일미 견유천자니 소위천자지제일념이요 일념지차 격동천지나 수연야시천지일통이로다라고 있어요 법은 비록 한맛인데 견해의 천차가 있어 무슨 얘기냐? 분처님 법은 하나예요 근데 그 푸는 것은 어떻게 돼요? 천차가 있어 이 까닭으로 천차가 있다해도 단지 천차는 한 생각 속에 있으며 한 생각 사이에 나누짐이 어 천지가 될지라도 결국 천지는 한 덩이다. 내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으로도 전부 뭐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 법이 똑같은데 왜 설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냐 는 얘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어떻게 보느냐. 또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사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법자들은 부처님 법똑 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 이걸 깨달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불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벌어들이고요. 바른 법을 가르쳐 주는 스님들은 그런 거 일체 안 하죠. 부처님의 법대로만 가르쳐 줘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지혜가 그대로 일치하는 이치에 일치하는 지리불이 경계예요. 지리불이 지혜와 이치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는 말이 없고 생각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끊기고 마음길이 끊긴 심행처멸의 경계다. 왜 공하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끊긴 그런 경계라라고 해서요. 그러나, 그런 경계를 말을 안 하면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안 하면 말을 할수 없고, 또한 생각이 없이 이 법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말로 표현해서 열반의 경계다라고 표현해요. 열반의 경계인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취함도 없고, 일어남도 없이 영원히 고요한, 그러면서도 일체 모든 것을 더불어 융통자제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경계다라고 했어요. 용은 용의 새끼를 낳죠. 봉은 봉황의 새끼를 낳아요. 부처는 부처의 새끼를 낳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자예요. 그래서 부처의 새끼는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피와 살이 하나도 안 섞였지만, 부처님과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근데 버블 전하는 사람이나 이런 불자들 보면 부처님과 똑같아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허공은 안팎이 없어요. 이게 부처님의 경계예요. 마음 또한 안팎이 없어요. 허공이 있지만 알기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참된 나를 아는 것이다. 전등록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하다. 그래서, 허공의 이치를 알아라. 온이공한 이치를 알아라.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공덕을 많이 쌓아라. 절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깨달음의 길로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다음 29페이지. 눈 있는 돌 사람이 피리불고. 자, 사랑과 미움을 떠나버리면, 음, 부분입다 자연은 아퍼도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 꾸짖지 않아요. 또한 태양이 너무 뜨거워도 대지 위에 푸른 태양을 원망하지 않아요. 비가 온갖 곡식을 자라게 해도 비는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않아요. 말하고 침묵하는 것은 모두 뭐요? 예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도 거지 제가 밤중에요 원고를 치다가 눈이 아파서 이렇게 바람을 소리로 나오면요. 산이나 우리 관음지의 한모이 참으로 고요하고 적적하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산이 적적하고 관음지가 적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적적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사람은 전부 자기의 마음이 있는 관점대로 세상을 관해요. 내가 마음이 기쁘면 저 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도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마음이 슬프면 저 새소리를 보고 아, 새소리가 구성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 교도소에는요 비둘기가 참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온 편지 내용을 보면요 비둘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비둘기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빗 소리와 함께 비둘기 소리가 구슬프게 들리는 날입니다. 라고 편지 내용이면 어,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석방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사람의 편지 중을 해보면 오늘따라 비둘기 소리가 유난히 지적이고 아주 맑고 경쾌하게 들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똑같은 비둘기 소리를요. 누구는 경쾌하게 들리고 누구는 무요요 구성지게 들린다라고. 그럼 비둘기 울음소리가 구성지게 들리는 울음과 경쾌하게 우는 울음이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요? 결국 그 분별은 어디 있냐?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우리 역시 희로애락도 전부 뭐예요? 보는 사람의 느끼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고통과 본내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래서 육, 조 가운데 승찬의 신신명을 보면요. 막죽이연 이주공인이요 일종 평내 민년 차진요 지도문한 유겸년택 단막정에통연면백인이라라고했어 밖으로 얼씬는 쫓지 말고 안으로 헛것에 머무르지 마라. 한 마음이 한결같이 평화로우면 장에는 흔적 없이 거쳐 무슨 얘기냐. 밖에 경계에 끄달리는 게요 육경이에요. 육경 육경은 다름 뭐예요? 색성 향 미촉 자 색은 형상 있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권력명이에요 집이에요 차예요 성은 소리예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쁘다 귀엽다 응? 소리예요 향은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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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롭다 썩은 냄새가나, 캐키한 냄새가나, 미 맛이 짜다, 싱겁다 하는 거, 촉, 감촉이에요, 부드럽다, 꺼끌꺼끌하다 하는 거예요. 법이에요, 이치예요.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절에 가서 끄달리고 있는 게 뭐예요? 세이에요 자식의 결혼, 성취, 사업 이런 것들, 전부 뭐예요? 세이에요 자 기도를 하면 형성이 돼요 당신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 하는데 기도를 하면 당신 이제 너무 사랑스러워졌어 변해요. 꽃 냄새가 나는데 기도를 하면 썩은 냄새가 나요. 아니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기도를 하면 꽃 냄새가 나요. 짠 음식이 기도를 하면 싱거워져요. 거끌거끌한게 기도를 하면 부드러워져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기도를 하면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부처님이. 육경의 대상물은 바꿀 수가 없다. 부처님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비는 게다 뭐 뭐예요? 이거 바꾸게 해달라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합격하고. 이 대상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문도 여기서는 안 하셨어. 화음경서를 어디서 했어요? 바로 육경의 대상물은 어디예요? 육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색계에 해당이 되는데 색계에선 안 했죠. 육계에서만 했죠. 이게 밖에 경계에 끄달려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건 바꿀 수가 없다. 어떻게 물 흐르는 걸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 구름 흐르는 걸 바꾸고 구름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남편을 바꾸고 어떻게 자식을 바꾸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대상물은 못바꾸요이 경계에 끄달려다니지 아라 밖으로 얽힌니는 쫓지 말고, 안으로 헛것에 머물지 마라. 안에 헛것은 뭐예요? 육군의 자격. 아니, 비설신이란 말이에요. 눈기 코에 몸 뜨시걸 봐요. 좋다, 얻어야 되겠다. 응? 소리 듣고 사랑한다 소리 들으려고 그래. 미워한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요. 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비. 코, 냄새. 냄새를 맡고 어떻게 돼요?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해. 혀는 맛있다 맛없다 분별을. 해요. 몸은 편하다 불편하다 분별을. 해요. 의는 지뜻대로 하려고 해. 외경의 대상물에 의해서 결국 내면의 자기 눈기 코염 몸뜻이 요동을 친단 말이야. 여기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게 다 헛것이다는 얘기. 끌려다니지 않아서 마음이 한결같이 부드러우면 바로 장애는 흔적 없이 거쳐지리라. 그래서. 지도문한 유겸년택, 단막증의 동연면백이니라. 도 자체는 어려움이 없으니, 분별과 선택만을 피하면 된다네. 사랑과 미움을 떠나버리면 환하고 뚜렷하게 알게 되리라. 좋아하고 나빠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공한 이치로 돌아가리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밖으로 얽히니냐는 쫓지 말고, 안으로 쓸데없는 데 끌려다니지 말아라. 바로. 지치를 알고 보면요 깨달을 법이 없어요. 깨달을 법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두워지게 만드는데요. 사실은 깨달을 법이 없어요. 다 공해요. 깨달으려고 할 것도 없고 안 깨달으려고 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눈기코용 몸뜻이 색성량미촉법을 보고 요동을 하는 거죠. 요동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66, 36번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해서 셋으로 곱해가지고 108번내를 만들거든요. 이게 다시 파동을 치면 84,000번내를 만들어요. 결국 우리 84,000번내는 참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래 본성은요.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없어요. 참 뭐예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일어나는 망상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상을 떠나야 된다. 좋고 나쁘고, 선과 행복과 불행, 일어난 모든 것들을 비워야 된다.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어. 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운다라고 하는 건뭐 비운다는 생각으로 다시 채운 거예요. 채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비워져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울 것도 비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산 중에 뭐... 있는 절이나 선방에서나 도가 있는 줄 아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수행하는 분들의 세계만 에 도가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알고 보면 평상심시도예요. 평상심시도는 시비 분별 집착이 모두 떠나서 이치에 따라 변해가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 이게 평상심시도죠. 우리 일상생활 행주자오목동정 어디에도 보면 없는 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부모와 자식의 도리, 심지어 한밥 먹고, 먹고 화장실 가는 도리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식은 똥 속에도 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마음 크기로 분별과 선택을 해서 걱정 근심 번뇌 망상을 만들지요. 그러한 분별과 선택을 떠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장난만 여면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환하게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 오늘도 뭐 시간이 금방 다 지나갔네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합장들 하시고요. 수송 습다 이오 방일 부종장 이라여 모수타오 남의 사문과 아니나후후후후후후후후자 수송습다의 방부정되라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여도 실천행이 없는 사람은 남의 소만 새는 목동처럼 사문과를 얻기가 힘들다.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 사사문과라고 하는 건 사사문과는 여러분들 수다운과 사다운과 아나함과 아라한과죠. 수다운과는 무엇이 불교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 분별하는 능력이고 사다운과는 탐진치를 조금 숙이는 능력이고 아나함과는 탐냄과 성냄을 없애는 것이고 아라한과는 어리석음을 없애서 온이 공한 이치를 깨닫는 걸 아라한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코 행위 없이 연불 독경 경전을 아무리 읽고 써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는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왕이면 경전을 읽고 쓰지만 말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음, 천수경 제5회차 석일 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선물 하십시오.